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취재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종목을 상담하고 소통을 했었는데요. 자,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심리적으로 되게 소외된 시장인 것 같긴 합니다. 지수 올라가고 내 종목 올라가지 않으니까.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의 미학이라고 봅니다. 시간을 잘 이겨내신 분들한테는 이 보상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키마치기 순환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리사이클, 사이클이 반복이 돼서 여러분들의 종목도 11월, 12월 내년 상반기에는 많이 올라와 있을 거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고 시장을 지켜본다면 그 보상이, 시간에 대한 보상이 여러분한테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조금 더디고 어렵더라도 잘 이겨내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시장의 모습이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상담 시작해 보고요. 2부도 좀 스피드하게 많은 분들 상담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전화 주셨을까요? 한국선제예요. 한국선제 사셨어요? 네. 몇 숫가 비중은요? 6,500원에 10%입니다. 이거 되게 되게 오래 시간이 걸렸었겠네요, 그죠? 네. 다행이네, 올라와서, 그죠? 그래서 지금 걱정되세요. 어떻게 얼마큼 갈 수 있나요? 이거는 옛날에 이 테마로 엮여가지고 강하게 움직였던 건데 또 다시 한국선제가 테마로 엮여가 또 움직여요. 네온시티 관련주 해가지고 막 지금 뭐 이 종목 저 종목 막 올라오는데 이런 종목들은 네.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요. 17일에 이 빈살만이 우리나라 오니까 그 전까지는 강하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다가갈 수 있는 일정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주가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요일, 네. 화요일 날 내 매수가 오거나 7,000원 라인 오면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쭉 치고 올라갈 거예요. 7,000원까지도 올 수 있을까요? 네,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는 올 힘이 아직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내가 타이밍을 네. 못 친다 그러면 매일같이 내 매수가 있잖아요. 6,500원 라인에 빠져나오는 네.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건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7,000원, 6,500원, 7,000원 사이까지 올 수 있어요. 그때 딱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거예요. 다음 주에 잘 팔아야 돼요, 이 종목은.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죠? 잘 보고 있다가 6,500원, 7,000원 위에 올라온다 그러면 매도하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삼성 엔진 기어링이고요. 네, 몇 가 비중은요? 17,919원에 11%요. 잘 사셨는데? 좋아요. 네, 여기에 네. 전에 통화했던 건데 100% 수익으로 돼가지고 갖고 네. 한 3, 4년 갖고 있었는데 네. 저 요번에 또 그 기회가 올 것 같아가지고 네. 저거 하는 와중에 또 다른 주식도 네. 아, 90% 정도 수익해서 내려왔다가 그것도 좀처럼 100% 수익 날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내가 고른 시점에 내가 감정 컨트롤을 할 때 네. 그럴 때 뭐 노하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테마가 추세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어요. 네. 만약에 100%를 넘어가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거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감정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흥분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 주로는 이렇게 제가 주식시장이 좀 오래 있었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제 기준에서 이 주식은 네. 심리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죠. 심리가 그쵸. 되게 강하고 이 행운이라는 거는 뭐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오거든요. 다 와요, 한 번씩은. 근데 나한테 행운이 왔다라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행운이 왔을 때 잡는 사람만이 행운을 얻는 거고 나한테 행운이 왔을 때 그냥 놓치는 분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이런 같은 경우는 나한테 지금 행운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100% 수익을 냈다. 지금 2, 3년 동안 주식시장은 막 80% 막 70% 많게는 막 정말 많이 빠는 주식을 수익률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행운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 행운은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잡아야 되는지 잡아야 맞는지 저는 같으면 잡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 저 같은 팔어요. 100%에서 판다는 얘기. 네, 전 팔주예요. 저는 그렇게 안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 왔고 이 100% 이 삼성 엔지니어링 2011년에 17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17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인데 지금 어디에요? 네.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움직였던 종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종목도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변수인 거잖아요. 근데 한 변수, 리스크의 변수가 나한테는 수익이 왔다면 저는 아마 100%의 수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전 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종목을 또 찾으면 되니까. 예, 예. 나도 예. 저기 그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 너무 죄송해요. 지금 뒤에 전화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자면 이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는 건 나쁘진 않아요. 월봉이 바닥 찼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만 원 넘어가면 위에 또 윗대 슈팅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3만 원까지 홀딩하고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SKI 테크놀로지. 아, 매수가 비중은요? 59,500원에 네. 50%. 아,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예. 어떤 이유 때문에 사셨어요? 그 2차전지 네. 그 플리막 예. 그 회사인데. 네, 알고 있어요. 예. 장례생을 보고 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2차전지 여러 가지 섹터가 있거든요. 아까 저기 좀 블루막 있고 전해 있고 양극재, 응급재 있잖아요. 예. 포지션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어느 쪽이 양극재예요. 양극재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 비중이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반도 배터리 관련주로 많이 갔어도 못 갔잖아요. 그렇죠? 다른 예. 그 배터리 관련 중에 많이 못 갔잖아요. 방막 쪽이거든 이쪽이. 근데 이쪽은 예. 그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고 내가 배터리 쪽을 본다면 비중이 제일 큰 쪽으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양극재 쪽을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종목을 수익을 챙기고는 나오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 자리는 어디냐라고 했을 땐 8만 원. 8만 원 언저리까지 오면 그때 팔고 수익 챙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공간까지 열려 있거든요. 쭉 끌고 가지 마시고 8만 원 정도까지는 리바운딩 일어날 거예요. 여기가 매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또 수급이 딱 보면 수급이 그렇게 세게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배터리 관련 중에 수급이 높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아직 이 포지션 자체가 약한 포지션의 업종이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8만 원 정도의 매도치고 나오는 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정도면 그럼 팔고 나와야 되겠네요. 팔고 나와서 수익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이거보다 더 업종이 좋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과대 예. 납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8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예, 저 이수화학요. 이수화학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비중은 10%고 3만 어제 종가 3만 150원이에요. 이거 주식 좀 잘 할 줄 아세요? 주식 좀 잘 주식은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테크니컬 방법으로 그냥 예. 아, 그냥 저 전기차 관계 그 뭐 전고층과 그거 온산 단지에 그걸 짓고 있고 이러면 앞으로 미래가 괜찮을 거다 하는 네. 그런 생각에 내 혼자 생각으로서 그냥 그래 사봤거든요. 아, 주식한 지 오래되셨는데 손해 많이 보셨죠? 꽤 오래 하셨어요? 예, 오래. 옛날에는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고 네. 예산도 다 틀어먹기도 해보면서 이제 하다가 이거는 그것 때문에 10%만 조금만 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 이걸 보니까 지 옛날 고점 꼭대기 꼭지쯤에 와가 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 안 되면 손절매 던질 가고 하고 그래 잡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그 신고가 매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예예. 예, 이 고점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예요. 이것도 이수학도 뭐 2차전지 배터리 쪽으로 엮여가지고 강하게 움직이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테마의 위주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분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타이밍이 늦은 자리예요. 변동성이 세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고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훨씬 더 좋고 위쪽에 슈팅이 나오면 그 팔고 나오는 게 좋아요. 이쪽은 웬만하면 대응을 하지 마세요. 대응 강의. 네, 그런 각오를 하고
예.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그 안 사볼라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정파에 네. 사봤는데 그래도 네. 그래갖고 내일이 월요일 날이나 하루 이틀 정도 보고 안 되면 던지고 나올라고. 월요일 파세요. 그래 안 사봤습니다. 예. 시간에도 약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리마운딩 들어오면 팔고 나오세요. 이 자리는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위에 쌍봉의 머리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 밀리는 게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예 돌파했을 때 건드리는 게 나아요. 34,000원 넘어갈 때 매매하는 게 좋고 여기는 매물이 걸칠 수 있기 때문에 쌍봉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고 월요일 날 많이 밀린다 그러면 좀 쳐졌다 갈 수 있고 튀고 올라간다 그러면 위쪽 라인에서 매도하시면 돼요. 34,000원 라인에서.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네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지투파워 만원에 30%입니다. 아, 만원에, 만원, 아, 좀, 사진, 언제 사셨어요? 최근에 사셨어요? 오래됐어요? 아니 올해 안 됐고 한 일주일 정도 됐나? 예전에 네. NC소프트 멘토님하고 상담 받아서 되게 네. 잘 났어요. 많이 팔 네, 많이 올랐죠 NC소프트요. 네. 네 그죠? 많이 네. 올랐고 떨어질 때 겁났는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네. 이 종목은 테마인 거 알죠? 예. 네. 지투파워는 원전 관련주예요. 예. 예, 이 자리는 이제 이 다른 건 의미 없고 실적도 볼 것도 없고 이 종목은 분위기 따라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는 한 번 더 위로 튈 수 있는 자리예요. 자리대가 이렇게 보면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가장 우리 잘 몰라라고 했을 때는 이 개수를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1,700억이면 되게 조그만 기업이고 조그만 기업은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한 거예요. 테마가 이슈가 겪어서 테마의 종목을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 이 자리를 보면 이거 올라갈까 떨어질까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올라갈 확률이 많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많을까요? 이 종목은. 테마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한번 네. 이슈하면 확 올라가는데 네. 매도를 매일 한 15,000원에 걸어놓을까요? 아니요. 네. 이건 지금 세게 안 올라가요. 단봉으로 올라가, 단봉. 근데 양봉이 많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양봉이 많잖아요.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많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빨간 게 더 많잖아요. 지금 숫자를 보면. 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슈 기다려서 탁 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13,000원, 14,000원까지는 갖고 있어도 돼요. 만약에 장중에 한번 튄다 그러면 거기서 매도치고 나오면 되고요. 조만간에 튈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만들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조만간에 네. 거래가 조금만 더 붙어버리면 위로 쫙 쏠 때 팔고 나오면 돼요. 13만원, 14만원, 아니 13,000원, 14,000원 정도 나이까지 열려 있어요. 갭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18,000원이고요. 비중은 100%입니다. 예,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이 종목을? 원래는 저희가 예. 한 세 개 종목에서 이렇게 분산 투자했었는데요. 네네.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네. 그냥 그 딱 몰아서 이번에 주식 떨어졌을 때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냥 한번 몰빵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 디스플레이 쪽은 그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LG 디플 쪽하고 연관이 많이 있어서 많이 그쪽으로 많이 움직여요. 예. LG 디플 쪽들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다운 사이클에서 걸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예. 시장 분위기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 그 OLED 장비, 그 디스플레이 장비 쪽들은 업황을 되게 많이 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신 가격 자체가 이 업사이클보다 다운사이클이에요. 그때 다운사이클을 볼 때는 그 55일선 제가 방송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분홍색 예. 손을 잘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 예. 추세를 꺾여서 내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5일선이 중심선으로 잡고 캔들이 이 선 밑에 있냐, 이 선 위에 있냐. 위에 있을 때는 시세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밑에 있을 경우 떨어지는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통계예요. 종목들을 보면. 근데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어때요? 이 55일선이 꺾여 있는 자리죠. 예. 그러면 꺾여 있는 자세는 나 내려갈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툴에서 봤을 때는 야, 나 지금 내려가고 있어 사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사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추세가 꺾여가지고 올라가는 자리,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 이런 종목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28,000원까지 고점 찍고 지금 얼마예요? 12,000원대에 있죠? 그러면 거의 반가격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50%에서 이제 반등이 들어와요. 이게 딱 반등이 들어오죠. 여기가 어디까지 반등이 들어오냐? 25% 반등 들어와요. 거의 다 보면 통계로 봤을 때 과대 납폭의 1차적인 반등은 25% 정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16,000원, 17,000원짜리예요. 여기까지는 기대적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사이즈가 얼마예요? 6,000억이잖아요. 내가 100% 샀다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짧게 치고 나올 거냐, 아니면 정말 큰 대형주를 사서 쭉 끌고 갈 거냐. 근데 이 종목은 100%까지 살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100% 사셨으니까 마음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살 때 이제 100% 사되 그냥 장기적으로 길게 가자고 샀는데 예. 너무 이러니까. 밀리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네. 이제 시장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이 우리한테 우호적이냐 우호적이 낫냐, 시장 상황이 좋냐 안 좋냐를 보고 장기적으로 갈 건지 단기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봐요. 지금은 장기적인 것보다 단기적인 걸로 보는 게 더 나아요. 이게 대깨 바운스, 그러니까 과대 납폭에 튀어 올라올 때 매도치고, 근데 짧게 짧게 치고 하는 게 나아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16,000원, 17,000원까지 움직일 때 그때까지 홀딩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네. 주셨어요? 에코 프로 18. 네, 에코 프로 18. 네, 매수가 비중은요? 38%요. 68,000원이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산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지인이 권해가지고. 지인이 권했어요? 네. 자, 매수 근데 잘 권해줬는데. 아, 그래요? 예, 나쁘지 않아요. 이거 사고 막 또 5만 원도 깼었어요. 뭐 주식이란 거 깼다 몰랐다 하죠. 나쁘지 네. 않아요. 잘 다른 네. 엄한 거보다는 뭐 다른 뭐 이런 테마주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아요. 환경적인 예, 손해 보고 또 네. 일이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손해 많이 봐셨죠. 네. 주제가 어렵죠. 예. 네. 저는 할 줄을 몰라요. 한 번도 돈을 못 벌어봤어요. 아, 그럼 제가 이제 이 종목으로 돈을 벌게 해드려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예. 상담해드려야겠네.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많이 힘드시죠? 주식이 어렵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얘기 들어서 수익 날 확률도 없고 제 얘기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네. 팔지 네. 마세요. 좀 들고 가세요. 예. 예, 들고 가면 수익 날 수 있는. 이 종목은 1차적으로 예. 65,000원 정도? 1차 65,000원 정도 보면 돼요. 아, 65,000원까지 그냥 들고 갈까요? 네, 들고 가요. 네. 거기 넘어가면 아유, 예.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네, 네. 처음으로 연결됐어요. 이 프로를 계속 보면서 막 해도 제 건 안 되더라고. 오래 걸렸죠. 그래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우, 선생님하고 네. 진짜 통화를 해서 속이 네. 시원해요. 아, 그래요? 이거 감사합니다. 예. 아무것도 못하고 전화만 붙잡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전화가 잘 연결됐는데. 65,000원까지 그냥 갖고 가세요. 갖고 돼서 65,000원 돼서 아, 65,000원 왔다 그러면 꼭 전화 한번 주세요. 여기서는 이게 아, 넘어가면 예. 한번더 예. 위로 있어요, 이 종목은. 예. 그렇기 때문에 65,000원 딱 되면 그때 한번 전화 네. 주세요. 힘내시고요. 네. 그러면 저기 예. 65,000원이 안 되면 그냥 매도하지 말아요. 예, 65,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거기서 이런 네. 종목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신재생 쪽에 환경 쪽 부분이라 네, 나쁘진 네, 않아요. 예, 이쪽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쪽은 네,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조정이라 그래요. 이제 기술적으로 봐도 조정. 그다음 실적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종목들이 네. 11월, 12월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65,000원 넘어가면 위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65,000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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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네.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홀딩하고 있다가 네, 네. 65,000원에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한미글로벌이요. 한미글로벌 사셨어요? 매수가 네. 비중은요? 38,200원에 80%요. 아, 그래요? 이거 왜 안 파세요? 더 들고 가게요? 아직 뭐, 저기, 발표도 안 났는데, 그냥 끌고 가보려고 하는데,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 네온시티 관련주로 엮여서 가장 많이 움직였거든요. 가장 큰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거는 파동을 보거든요. 파동.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더 올라가면 아깝고 떨어지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떨어지면 와 그때 왜 안 팔고 후회하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후회를 많이 하고 또한 잘못 결정을 잘해서 또 큰 수익을 줄 수 있고 시간이 지나 보면 답을 얘기해 주거든요. 신시점에서 내가 얼마만큼 나의 자신과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라면 지금 팔아요. 저라면 지금 판다고요. 왜 파냐라고 했을 때는 왜 파냐. 이랬든 저랬든 17일 되면 네옴시티의 그 빈살만이 우리나라 오잖아요. 17일 날. 17일 오면 그 기간 스케줄이 이번 주고 다음 주거든요.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재료 소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파동을 봤을 때도 3파동짜리거든요. 얼리어트 파동이라 그러는데 이런 종목은 실적도 나쁘진 않지만 이 신용 물량이 엄청 많아요, 지금. 아, 그래요? 신용이 8%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들은 그냥 단기 매매로 들어간 거예요. 일정 말고 이런 종목들은 이 재료 소멸이 되면 급 파괴 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은 비중도 80%잖아요. 지금 수익 많이 났잖아요. 많이 안 났어요? 저는 한 6만 원까지는 봤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걸 지금 신고가인데. 제가 지금 6만 원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하면 저는 거짓말 시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제가 사지 누가. 내가 이게 6만 원까지 올라갈 거면 제가 사지 않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제가 주식 시장에 이게 제 청춘을 지금 다 바치고 있거든요. 근데 맨날 돌아가면서 후회하는 게 뭐냐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때 팔 걸이라는 후회를 지금까지 하거든요. 이게 쉽게 벌하지 않아요. 사람의 욕망이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컨트롤을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파동이라 그래요. 이게 3파동이 자운 자리예요. 보면 한 파동 여기 보면. 여기 3파동 꼭재기거든요. 여기 하나, 둘, 세 파동이 나왔어요. 이게 1파, 2파, 3파거든요. 이게 얼리어트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3파동이 끝자리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가격에 매도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케줄에 다가오면 어쨌든 이 스케줄 때문에 올라갔던 주식가가 스케줄에 재료 소멸을 되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든가 아니면 수익을 다 챙겨서 아예 안 보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이슈를 또 보고 내용을 보고 또 들어가도 충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잡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잘 컨트롤 하시기 바라요.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셀트리온. 네. 18만 5천 원. 네. 30%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제약바이오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 달 전에 멘토님하고 여기서 똑같이 통화해갖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잘 수익을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제약 바이오는 다 안 좋은데 좋아하는 게 몇 개 있어요. 대장. 네네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유황양의, 뭐 대웅제약, 뭐 이런 실적에 받쳐주는 거 말고는 한미약품 이런 거 말고는 다른 것들은 별로 이제 보시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는 제약 바이오는 이 파이프라인의 기대감이 되게 강해서 시장에 많이 수익을 많이 줬거든요. 뭐 제약바이오 섹터는 2015년, 2018년, 2020년, 2022년 그 다운 사이클, 업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겪으면서 가장 그 주식 투자의 머릿속에 남는 거는 실망감이에요. 기대감으로 올라가서 또 실망을 줬고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실망을 줬고 그다음에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뭐 오너라든지 오너 리스크, 그다음에 주주의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대주주의 리스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 허상이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을 받쳐주는 대학 바이오 아니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잡는 거. 세트리온은 좋아요. 이 종목은 21만 원까지 홀딩하면 돼요. 아무리 못 가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지금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때 가봐야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떨어져야 안 좋아요. 떨어지죠. 다 근데 같이. 지금 보면 시장이 지금 강하게 올라왔는데 못 간 게 지금 아까 딱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하고 자동차가 못 갔어요. 나머지 뭐 리오프닝 관련주, 게임주, 뭐 모든 업종들이 한 번 다 순환매 탔어요. 그죠?
마지막까지 네. 금요일에 가장 슈팅이 들어온 게 플랫폼 기업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게임주 막 갑등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다음 주는 못 올라오는 게 자동차하고 제약바이오 쪽일 거예요. 그 중에 뭐 셀트리온 이렇게 순환매를 봐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올 네. 때 21만 원 오면 뭐 반이라도 팔고 지켜보고 거기 넘어간다 그러면 홀딩. 거기가 매물이라 그래 매물. 매물.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21만 원이 넘어가면 한 번 더 추세를 만들어서 위로 올라갈 거고 21만 네. 원을 못 넘겼는데 한 번 더 빠져요. 그게 추세대라 그래. 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추세대를 네. 형성하는지를 보고 21만 원이 가장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21만 원까지 수익 낼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밤 8시에 강연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을 안 가고 그럼 우리가 선별적으로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어느 정도로 컨택을 해야 되냐. 앞으로 11월, 12월에는 기관의 포지션을 잘 보고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11월, 12월 남아있는 그 포인트는 이 중소형 주단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오늘 밤에 강의를 할 거니까요. 시간 되신 분은 밤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입니다. 자, 지수가 이렇게 뿅뿅 올라갔는데 여러분 종목도 뿅뿅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만약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 한심히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환매가 돌아와요. 그 타임을 우리가 잘 잡고 시간과의 싸움을 조금만 더 하면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좀 묵묵히 시장을 평정심을 유지해서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이어서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우 멘토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에 전화 주셨어요? 네. TCC 서틀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1,700원에 30%요. 아, 그래요? 이 종목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종목을 여기 포항인데요. 포항에 네. 회사가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지인이 요 회사 다니고 이래갖고 네. 뭐 4,000원대부터 계속 네. 사고 팔고 했는데 요즘에 네. 이렇게 좀 많이 물려갖고 힘들어가지고요. 이 회사 실적은 좋고 TCC들도 2차전지 쪽으로 묶여가지고 많이 움직였었어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 강하게 시세를 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 업사이클, 다운사이클이 필요해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운사이클. 그래서 앞으로 더 어떻게 좋아질 거야? 라는 것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는 이제 조종이라고 그래요. 조종이 얼마만큼 세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런 종목의 조종은, 센 조종은 뭐냐? 이 가격에 50% 정도가 빠져요. 고점 10,000원, 15,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7,000원이 가장 15,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7,000원, 8,000원이 저점인 거예요. 거기 찍고 리바운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여기서 틀어 올릴 거냐, 틀어 올리지 않을 거냐라는 변곡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이 25%의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11만원 11,000원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보고 이 종목에 매기가 붙냐 안 붙냐라고 했을 때 어느 쪽으로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이제 수급을 봐야 돼, 수급. 근데 수급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은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 안 좋아요, 같은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네. 기술적 반등을 네. 이용한 우리가 빠져나오는 전략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이 종목 11,000원까지 11,000원 매수가 가까이 일단 빠져나와야 되겠네. 일단 빠져나와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런 종목들은 추세, 긴 추세잖아요. 이게 2019년부터 1,000원짜리가 얼마까지 올랐어요? 15,000원. 네, 15,000원. 네. 15배 올랐어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정말이. 네,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사진 가격이 높아요, 네. 안 높아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높아요.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살 때는 이 중간가 원저리가 제일 좋아요. 고점 대비 얼마큼 떨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떨어지는 추세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핸디캡을 줄 수 있는 건 50%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든 중형주든 소형주든 고점 대비 얼마까지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 컨택할 수 있는 건 50%예요. 50%에서 25% 반등을 컨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우리 시청자님은 얼마예요? 한 30%대 떨어질 때 샀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때는 꼭 고점 대비 50% 빠진 자리에서 컨택하는 게 좋아요. 거기서 25% 반등. 네. 그래서 이 종목 11,000원 되면 매도. 종목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카카오뱅크 23,000원에 100%. 저점 잡으신 거죠? 아주 저점은 아닌데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끌고 가실 거예요? 끌고 가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럼 여쭤볼게요. 끌고 가야 할까? 그렇지 않으면 단타로 그냥 처리를 할까 하는데. 네. 좀 좋은 의견. 해법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100% 사는 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어느 사람들은 뭐 달걀을 바구니에 뭐 담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확신이 있다면 내가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예요. 비중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뭐 비중 가지고 논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확신하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종목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게 드라이브로 걸었던 종목이라면 지금 큰 수익인 거잖아요. 수익이 아닐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네.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닌 게 저점에서 조금 올라오기는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갭 떠가지고 올라간 자리가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그렇죠. 때는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뇌에서는 좋은 것만 발견하고 나쁜 건 발견하지 않아요. 이게 희망회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건 전혀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여요. 그걸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다시 아니요. 대부분 우리 그 저 선생님 말이 아주 잘 맞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아, 그러세요? 네, 연세가. 예, 네, 내가 이 주식한 지가 약 40년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아주 어지간하면 이렇게 그냥 한 종목에 몰빵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만. 네. 저는 쟤는 이 자리가 갭이 뜨지 않았으면 좋은 자리인데요. 네. 갭 떴잖아요. 갭된 자리는 갭맥구로 내려와요. 거의 보면 하락갭의 하락 끝자리에서 반등 들어오는 갭의 형성을 만든 종목들은 갭맥구로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갭의 허공이라 그러잖아요. 갭이 하락갭에서 하락 자리에서 갭된 자리는 거의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준은 이 종목 매도예요. 예. 아, 예. 제 기준은 예. 바로 월요일 날 팔고 그 갭이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컨택을 할 거예요. 줬다 폈다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갭이 메꿀 수 있다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수익으로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을 갖고 오고 그날 갭 메꾸러 나오면 다시 한번 공략을 할 거예요. 계속 줬다 폈다 왜 그런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는 거 어떨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트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유바이오로직스고 비중은 네. 10%가 아니고 20%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걸 추가 매수해야 될지 아니, 계속 매수, 기다리고. 매수하면 안 돼요, 이제. 그렇죠. 아, 그때 이게... 13,000원대에서 네. 그 매물하는 물량이 많이 터졌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그 매물이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이제 바닥에 네네. 대한 매물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이게 바닥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가 터진 네네. 거는 물량을 받은 거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네네. 이 거래가 터진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 물량을 받았구나라고 하는데, 그냥 이건 손해보고 팔 자리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는 저번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뭐 중소형주의 종목들은 잘 안 갈 거예요. 왜 그러면 실적 베이스가 아직까지
이 단단하지 않는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더 못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네네. 제약바이오는 이제 주도주 외에는 가지를 못해요.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성격이 옛날에는 뭐 제약바이오 주도주가 움직이면 그 대장이라고 그러는데 대장이 움직이면 부대장이 막 다 떠가지고 뭐 이슈가 돼서 막 움직였지만 이제 그런 게 이제 수그러졌어요. 실망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 섹터는 바닥이 있거든요. 뭐, 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되게 많이 가깝고 유한여행 같은 것도 고점 찍고 내려왔겠지만 그 외에는 그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그 웬만한 수익을 보상했단 말이에요. 제약바이오 섹터 네. 센 것들은. 근데 이런 코스닥 종목은 안 움직이잖아요. 네. 매기가 네. 쏠리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그 과대 네. 납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매도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더는 사지 마시고 시간과의 싸움을 네. 해서 이 종목 18,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정리하는 게 나아요. 굳이 지금 팔지 마세요. 18,000원대까지 18,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올라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와요. 네, 저는 분명히 네.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네네. 들어와요. 그때 팔고 나오는 게 네네. 나아요. 지금 팔지 말고. 알겠죠? 또 힘내시고 네,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전화 주셨어요? 위지닉스 스튜디오. 네, 매수가 비중이 23,000원에 100%요. 오늘 이렇게 100%가 많으시죠? 이거 사신 이유가 사다 있어요? 보니까 아니 뭐 동생 아는 동생이 괜찮다고 샀는데 많이 빠지네요. 아 그래요? 네. 그 아는 동생은 지금 어디 계세요? 다른 데로 갔나 봐요. 아 그래요? 이 주식에 참 이게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다른 사람이 내 환경을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내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영향을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게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이 심리학이라 사회 심리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영향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에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 주관이 더 중요해요. 왜 떨어지는지 잘 모르고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식은 내 의지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왜 움직였고 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면 왜 올라갔어요라고 하는 것은 메타버스 쪽에 NFT하고 작년에 11월 달에 가장 큰 이슈가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그게 유동성이거든요. 그래서 메타하고 메타버스하고 NFT 때 테마를 붙여서 가장 움직였는데 지금 어때요? 이 메타하고 메타버스하고 NFT가 지금 많이 수그러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못 갔던 거예요. 근데 이 메타버스하고 NFT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도 나쁠 거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실적 베이스가 없어서 그래요. 네. 안 좋아요, 회사가. 돈을 못 벌어요. 근데 그 기대감,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이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나와야 돼요. 이 종목 25,000원 되면 매도하는 게 나아요. 아, 25,000원 올까요? 네,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에 이런 종목 진짜 100% 살려면 이런 거 사지 말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바닥에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가요. 많이 떨어졌을 때 그걸 100% 사는 게 좋지. 이런 코스닥 종목들은 100%까지 실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100% 산다 그러면 대형주 위주로 많이 떨어져서 사놓고 시간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을 100% 사기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은 100% 사지 마세요. 알겠죠? 이 종목은 25,000원 정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현대로템. 현대로템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29,000에 15%입니다. 아, 좀 높으시네요?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져갈까요? 팔을까요? 아니면 홀딩할까요? 어떠면 좋을까요? 그랬습니까? 저도 몰라서 묻습니다. 아, 그래? 예. 현대로템은 이게 현대 쪽에서 최근에 지금 가장 많이 뉴스가 나오는 건 수소의 수소, 그 다음에 로템은 방산, 그다음 철도, 수도 쪽도 영향을 봐요.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로템 쪽이 현대 쪽에 지금 가장 포인트를 또 보고 있는 게 수소 쪽이거든요.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이 전기차의 영향들이 니켈 급등으로 이제 수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여기고 그다음에 방산에 대한 영향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여기예요. 그다음에 네옴시티 철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여기예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꺾인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선생님이 사신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팔지 마요. 목표가를 3만 원 정도 잡아보세요. 예. 그것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3만 원까지. 예. 그래서 좀 3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파시면 돼요. 예.
외봉 쌍봉 이거 외봉과 쌍봉이라 그래. 이런 종목들은 외봉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종목들은 이 거래가 이 내려온 조정이라고 하거든. 이 조정이 거래가 늘지 않으면 외상을 만들어요. 외봉은 쌍봉을 만들 확률이 거의 많아요. 그게 한 55%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기술적으로 보나 모멘텀으로 보나 그다음 실적으로 보나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시기만 차이 있을 뿐이지 이 종목은 홀딩 3만 원까지 의견 드릴게요. 좀 이제 추가 매수는 안 되겠습니까? 한 5% 정도. 네, 더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네, 5% 정도 더 하셔도 돼요. 윗골이 나 음봉 나오고 떨어진 거는 물량 소화예요. 이 종목은. 그래 상관없어요. 5% 정도 사서 3만 원 정도에 팔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전화 주셨어요? 예, 미래나노텍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아, 16,000원에 100%. 왜 이거 안 팔죠? 왜 안 파세요? 더 갖고 가려고? 뭐 앞으로 뭐 저기 그 어디 뭐 또 회사 그 뭐 인수도 있고 네. 뭐 공시도 있고 아직 그 발표도 안 났고 네. 이게 다른 2차전지 네, 뭐 그런 거 중에 좀 뭐 네. 필름 만들고 해서 뭐 상당히 그 재무제표도 좋고 네. 그래서 그 분석해가지고 진입을 네. 했거든요. 네. 그러면 왜 저한테 상담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이것을 네. 앞으로 그래도 네. 전문가님이 좀 더 네.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앞으로 저는 이런 종목 이제 월요일 날 네. 매도를 지금 할 생각도 있거든요. 해요. 아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는 무슨 영역이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영역이라 그래요. 예. 영역 자체가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기 어렵고 그 수급 자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여기는 수급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이런 종목은 다 세력 종목이거든요. 이 세력 예. 종목이에요. 이거는 신용도 10%까지 들어 있고 이런 거는 예. 급등을 했잖아요. 끝도 없이 예.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은 조정을 줘요. 조정을 줄 때 좀 세게 줄 수 있고 그 파동상 저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동이 3파동까지 끝났거든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예. 위에서는 자꾸 윗골이 나오잖아요. 25,000원짜리에서 예, 윗골이 두 번 나왔죠. 이거는 조금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 올라갔다고. 예, 그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더 갈 수 있어. 아직까지 있어요. 힘이 5일선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은 있거든요. 근데 이 네. 수익을 내가 있잖아요. 지금 16,000원에 지금 100% 사 가지고 이만큼 큰 수익을 낸 거면 저 같으면 50%라도 팔 것 같아요. 아, 저도 지금 그런 마음 불뚝 같던데. 파세요. 왜 안 하세요? 이 종목을 볼 이 가격에 이 종목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 종목에 짝사랑할 필요 있나요? 다른 종목도 보이실 건데 이 종목은 16,000원에 아무나 못 사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맥점 잡으셨거든요. 16,000원에서 윗골이 들어올 때 윗골이 돌파하면서 사셨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안 그러세요? 아니, 지금 올해 1월 달에 이론하고 뭐 그 공부를 네. 되게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요? 잘 하셨네요. 네. 왜 그러면 박스권 네.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예요. 3,000장에 돌파하고 자리고 16,000원 네. 맥점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라거든요. 테크니컬한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 자리는 저는 가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차트 분석해서 살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나의 기준이 정확히 있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박스권 상단에 3,000장을 뚫은 자리라 이거 보고 있다가 따라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러면 내 이 가격을 네.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자리예요. 이 자리 깨면 나는 사간다. 이게 16,000원 라운드 피격값이라 그래요. 네. 그거 돌파하면서 들어간 자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거 아니어도 종목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굳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컨트롤해서 내 수익을 챙겨와서 다른 걸 사면 되지 왜 여기에 이렇게 안도를 하시는지 좀 더 욕심을 부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3만 원까지는 안 갈까요? 저한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시청자님이 몇 살까지 살까요? 라고 맞춰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자리라면 이런 수익이 왔다면 저는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갖고 와요. 왜 이런 종목은 또 많이 있잖아요. 3,000개 중에 이런 종목이 한두 개예요? 굳이 이 종목하고 짝사랑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은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네.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빨빨 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종목 많이 그 종목 가면 되지 굳이 여기에 모든 거를 수익 난 거를 안 갖고 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코닉 오토메이션. 네. 5,700원에 20%요. 아, 이 정보 누가 사라고 하셨네. 그죠?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이거 딱 보면 알아요.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하고, 네. 저도 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이거 사라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자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들이 못 사요. 이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주식을 좀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추천을 받았거나 이런 자리예요.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이거는. 예. 예, 기술적 분석에 이제 이거 사야 돼요, 뭐 사지 말아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자리는 이 좋은 자리고 넘어가면 위로 쏘고 못 넘어가면 밀리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은 예. 이 시가총액 2,000억대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 예. 이거 잘 혹시 아세요 이거? 잘 몰라요. 아, 잘 몰라요? 그러면 예.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걸어놓고 걸어놓는 매도 걸어놓는 거 아시죠? 예예. 예.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딱 되면. 이 자리는 네. 이거 찝어드리면 그 가격에 매도를 매일 걸어놓는 거 어떨까? 이거 테마주로 움직여요. 이 종목은 네. 6,000원짜리가 되게 중요해요. 6,000원에서 지금 3번 밀렸거든요. 여기 보면 6,000원 한 번, 두 번, 세 번 밀렸어요. 그럼 6,000원에 밀릴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아, 종목은 예, 예. 이게 한 번, 네. 두 번, 세 번, 지금 세 번째고 네 번째도 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 매매를 빨리 청리하고 나와야 돼요. 이 분봉에서 아. 예, 이게 분봉이거든요. 분봉에서도 많이 밀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네, 이제 종가에서 네, 한번 튈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수가가 네. 5,700원이죠. 이걸 계속 네, 네. 이 자리는 어디 자리냐, 갭 든지 갭 떨어지냐, 5,700원에 매일 매도 걸어놓으세요. 예, 네, 5,700원요. 내가 산 가격에 매도해놓고 네. 이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변동성이 세서 네. 우리 시청자님이 네. 하시기에는 어려운 종목이에요. 네, 6,000원에 걸어, 5,900원에 걸어놓으세요 매일 같이. 예, 네, 예. 네, 5,900원에 월요일날 매도 걸어놓고 안 팔리면 그 다음날. 또 안 팔리면 그 다음날 그냥 그렇게 예, 해놓고 예. 내가 매일같이 매도를 걸어놓는 게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예. 월요일에 증권사로 전화하셔서 아, 나 이 예. 종목을 5,900원 되면 매일같이 매도 안 걸어놓고 팔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예, 설정할 예, 수 예.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로 설정해놓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아이고. 해놓으면 돼요.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8시에 이제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 12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우리가 시장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더군다나 우리가 올해 내내 고생을 했기 때문에 11월, 12월 남은 기간 동안에 어느 종목을 컨택해야 되는지 업종과 종목을 오늘 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방송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 되신 분들은 밤 8시에 너튜브 김영구 집채팀씨에 오시면 그런 소통과 전략 종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잘 체크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조금 시장이 조정을 들어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센 조정보다는 눌림목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거의 그거를 잘 대응하는 전략을 짜고요. 그 다음에 다운사이클에 있는 종목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게임주, 화장품 관련주 반등이 다 들어왔어요. 이것도 이제 한 번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으로 중소형 쪽으로 봐야 돼요. 반도체 소부장 쪽이 아직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하고 12월 때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컨택을 잡고 중소형 스몰캡 종목으로 공략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공간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잘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이따 밤 8시에 안내해 드릴 거니까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도 송고투자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